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3일 연중 제14주일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울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미국으로 교포 사목을 떠나기 전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 수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도 해야 했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아도 된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야 할 날이 찾아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마땅한 준비를 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그 나라에 살아도 좋다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꼭 가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사가 끝날 때 사제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의 파견을 전합니다. 일상 안에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나누고 병자들을 돌보아주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습을 끊어내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파견을 살아갑니다.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하늘에 기록되고 우리의 선행과 희생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세상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언젠가
하늘나라에 입국하는 날 기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전교구 이승현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